오늘의 믿음의 단상은 주목하는 것이 삶이 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분주한 일상 속에 산만함과 불협화음 속에 살다 보면 집중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도록 선택된 사람이지만 다윗의 성공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자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부정적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에 주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긍정적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주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화와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면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면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면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일이 잘못되는 것에 집중하고 당신은 항상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주목하면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당신은 항상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처럼 세상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다윗처럼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긍정적인 것에 주목한다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에 산만하게 만드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감사합니다.